안녕하세요. 오늘도 찌르러 왔습니다. 어우, 덥네요. 더워. 이제 장마에 오늘이 끝자락이죠. 끝자락. 아침까지 비가 엄청 오더니 지금 좀 그치고 해가 또 나기 시작합니다. 이 포인트는 제가 알고 있는 은어가 올라오는 포인트 한 네다섯 군데 중에 한 곳이거든요. 여기가 지금 대물들이 많이 잡았다는 곳인데 일단 저만 오면 없어요. 물질 받았는데요. 아씨, 먹이만 따먹고 나오질 않아요. 아, 이 구멍이거든요. 물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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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었어요. Nope. 아하. 이렇게 짱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. 삼친봉 연금봉 구멍이거든요. 이게 없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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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어, 갔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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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였어. 아우, 갑자기, 와우, 와우, 쓰였어. 아니, 사이즈가 좋아요. 와, 이거 지금 어, 좋아. 어, 와이. 오! 와, 찢어졌다. 와. 아, 좀 전에 놓친 게 너무 아쉬워요. 와, 제가 땡기는데 저보다 힘을 더 써버리더라고요. 와. 아, 진짜. 일단. 아, 실패, 실패. 아, 또 틀었어. 아, 오늘 왜 그런지. 아, 또 따먹었어. 와. 입질을 하거든요. 근데 영 시원하지가 않네. 이거 돌. 아, 이거 참 자세가. 이제 이 바늘 또한 민우를 죽였고요. 다시 세팅을 해서 옆에 작은 놈을 한번 잡아볼게요. 와, 근데 좀 전에 쪄놓으면 너무 아쉽다. 사이즈가 엄청 컸었는데 바로 앞에 후킹이 돼서 공짜였거든요. 공짜. 정말 버티기만 하면 됐었는데, 아, 이거 또 터질라니까 또 어이없이 터지네. 자, 잡으러 가봅시다. 여기가 구멍이 참 뭐 같아가지고 그 구멍 위로 바로 있어. 구멍 넣으면 또 위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대낙으로 빼내기가 참 거시기 해요. 그리고 지금 이미 연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입질한다. 연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마 좀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 좀 줄을 이용해 살게요. 대신 이제 미늘은 죽이고. 아마 입지는 할 거예요. 우리 가져간 거 한번 볼까요? 줄을 가져가죠. 툭툭 당기죠. 근데 시원시원하게 가져가진 않아요. 됐다. 호킹 됐어. 호킹 됐어. 아, 씨, 어떠냐? 와, 오. 와, 다 씨, 좋다. 와, 씨. 좋다. 오. 오. 와, 다 좋습니다. 한, 300, 250, 300g, 300g 정도.
후킹 제대로 됐네요. 제가 잡고 있을게요. 오. 자, 오. 자, 방생하겠습니다. 오, 좋습니다. 좋아. 아, 근데 또 좀 전에 놓친 게, 아, 너무 아쉬워요. 어이씨. 야, 야, 어디. 잘 가. 오, 잘 가라. 올 초에 구매를 했는데 처음 개시합니다. 좀 아껴보려고 이제 올 때마다 그냥 해 먹으려고 구매를 했는데 잘 안 돼요. 원체 이동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좀 해먹 귀찮더라도 좀 해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아우, 너무 식비로 너무 많이 나가요. 와, 자, 최초 야외 먹방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찬밥 싸왔고요. 새우탕. 제가 새우탕을 좋아해요. 아이고, 쓰레기. 새우탕에 신김치. 좋습니다. 아따. 아, 신김치. 묵은김치. 라면에 찬밥. 나 밥에다가 김치. 밥에다 김치. 아. 와. 맛있어요. 와. 빵 끝. 어, 이런데 좋다. 오, 와우, 이런데 뭐가 하나도 하나가 잘 커다 해야 되는데 이런데 이런 구멍. 아, 이제 이런 구멍. 오, 있다, 오케이. 오케이, 그렇지. 사이즈는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아요. 뭐, 물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, 꺼내봐야지 그 아는 거고. 다시 한번 찔러보겠습니다. 오늘 진짜 자존심 구겨지네. 개가 있나? 아, 개가 그만 개 입질이 아니었는데. 다시. 엄청 예민해요. 조금씩 가져가고 땡겨가고 지금 안 땡겨가고 있어요. 간다. 아니야, 찌냐.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. 천천히 간다. 톡톡. 천천히. 옳지, 간다. 채야 되냐 말아야 되냐, 그것이 문제로다.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. 오케이 걸렸어. 오, 크다. 오, 잠깐만. 오, 큰데? 아, 큰데? 잠깐만, 커. 와, 크다.
나온다. 와, 쏴, 나 잡았어. 잡았어. 어머, 힘 무지하게 쓰네. 와, 아니 엄청 크던데. 이거밖에 안 돼. 400g요. 우와, 좋아. 아, 힘을 엄청 쓰더라고요. 와. 아이, 저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한데 이거 너무 많이 삼켜서 어차피 방생해도 죽을 것 같거든요. 지인 좀 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힐링하고 또 이제 집에 갑니다. 지금 장어 한 두세 마리를 더 찾아놨는데 입질이 약해져서 이제 다음 주에 또 잡으러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